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조선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지원의 호가 연암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연암 박지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부릅니다. 박지원은요, 노른 집안 출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친척을 따라서 이제 친척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갈때그 사신단을 수행하는 수행원으로 청을 다녀오게 되죠. 이때 이제 이 박지원은 굉장히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 조선의 좁은 울타리보다도 훨씬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 보고 들은 것을 남긴 그 기행문이 그 유명한 조선시대 최고였던 기행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열화일기가 되겠습니다. 열화를 다녀온 기록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 박지원은요, 우리가 보통 중상실학자다 또는 뭡니까? 북악파다 이렇게 부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중상실학자 또는 북악파 3인방이라고 하면 홍대영, 그다음에 이 박지원, 그다음에 박지원의 제자 중에서 서울 출신이었던 박재가, 요세 사람을 우리가 보통 북악파 3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악파의 주장은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생각과는 아주 파격적인 거죠. 저 옛날에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청나라한테 무릎을 꿇었죠. 그 뒤로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은 오랜 동안 청나라를 뭡니까? 이게 어떤 원수로 생각하고 청나라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또는 뭡니까? 청나라를 정벌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박지원 같은 실학자들은 청나라를 무조건 배척만 할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게 있다면 청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농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죠. 그랬을 때 이것 때문에 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우리 조선의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 자, 북쪽을 배우자. 그랬을 때 북악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농업보다도 상공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들을 중상실학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박지원은요, 이렇게 실학자로서의 어떤 박지원의 모습도 있지만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어떤 문학자, 문장가가 되겠습니다. 박지원은요, 양반전 들어봤죠? 허생전, 호질 같은 이런 한문 소설을 잇따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박지원의 한문 소설은요,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문체를 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요, 당시 양반 사회에 대한 어떤 풍자나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박지원의 사상은 훗날에 박지원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한말의 개화 사상가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죠. 이 박지원의 개혁 사상 이거는요 나중에 후대에 이 개화 사상을 형성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었습니다.